그러면은 보고 좀 해봐요. 네. 이번 브리핑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번 크리에이터 컨텐츠로 야화 촬영 예정이고, 매달 와로디 두 건 촬영 예정이고, 오늘 브리핑 내용까지. 뭐 따로 그럼 더 특이사항 같은 건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 앉아주세요. 또 보고사항 있는 분? 없으면은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뭐 다 인사 나눠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왜? 그래도 니들은 또 어떻게 보면 내 직속인데, 그 혹시 이거 캐릭터 같은 거 좀 집에 좀 구비 좀 해뒀어? 내 캐릭터 좀 귀엽잖아. 나 이런 거 좀 사가지고 같이 얘기 좀 하고 싶고 그러는데. 없는데? 캐릭터 없어? 굿즈? 아무거나? 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형 캐릭터 좀 많이 구려. 아니면 나온 거지. 캐릭터는 신나고 싶던데. 그랬던가. 원호야. 응? 아니 귀여운데 나름 귀엽지 않나 나름? 와다다 소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 좀 하고 싶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진짜 모여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나? 아니 와다다 좋아하는 취미가 어때서? 뭐야? 찐따야 정신 차려. 당신은 와나나의 요정? 너같이 같은 취향이나 취미의 친구들을 구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 그게 뭐죠? 그건 바로 소울이라는 어플이야. 소울 앱이요? 너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너랑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어플이야. 와, 그럼 여기 만들어진 아바타로 그 채팅을 하면서 뭐 취미 맞는 사람들끼리 막 모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 뭐 융성 채팅방들 막 검색해가지고 와나나 검색해서 취미 맞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 어, 여기 와나나 좋아하는 사람 모임 있어. 있어,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 잠깐만, 음성 녹음. 안녕하세요, 와나나 러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나나 러브님. 안녕하세요 신입분, 저는 이 방의 유일한 홍해점 와덕이에요. 오랜만에 유이빈에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와, 잘됐네요. 저희 마침 정모하려고 했는데 와나나러브님도 오실래요? 어, 초반데? 아니 유빈데 진짜 지금 가도 돼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천안에서 보기로 했어요. 괜찮으세요? 어, 너무 좋아요. 저 천안 살아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 갈게요. 어, 감사합니다. 잠깐만. 근데 정우가한테 옷이 너무 훈훈한데? 맞다, 아바타 쓰면 되잖아. 오! 이야. 너 누구 착각, 너무 착각인가? 이야. 됐다. 이제 정말 참여를 하면 돼. 여기 맞는데? 왜 아무도 없지? 어, 저 여기 도착했는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 와나나 러브입니다. 여기 정모 장소인데 아무도 안 계신가요? 어, 저 왔는데? 어, 유일한 홍일점 와나나 덕후님? 네, 어디 계세요? 저 흰색 옷 입고 있어요. 무슨 색 옷 입고 계세요? 저 위아래로 검은색 옷 입고 있어요. 검은색 옷이요? 어, 뭐야? 이런, 뭐야? 너 뭐야? 작가님?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공교씨? 형! 니가 와로비? 형! 니가 와나놓고 와로비면은 뭐야, 니들 서로 처음이야? 응. 아니, 그럼 방장은 누구야? 네가 방장이야? 그럼 뭐야? 다 서로 아예 몰랐던 사이였던 거야? 형, 나도 몰랐어. 나는 다들 와나나 싫어하는 줄 알고 숨기고 있었지. 맞아요.
이거 다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정말 먼 길을 돌아왔구만. 이게 다 소울랩 덕분 아니겠어? 여러분도 소울앱으로 자신의 취향과 맞는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또한 앱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과 만날 때는 조심하세요.